네, 오렌지 앰프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키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어떤 반전이 있죠? 또 소리가 네. 또 살벌할 것 같은데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뭐가 반전이라고 해야 될지 예. 모르겠어요. 오렌지는 원래 시작부터 어떤 패러독스와 얘가 아이러니가 시작된 네, 같이 너무 연결되는 많은 네, 그런 브랜드여가지고 처음에 누가 이 오렌지 앰프 이 색깔이랑 이 컨셉을 보고 누가 이런 사운드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음에 오렌지를 만났을 때그 충격과 그리고 각각의 그 모델들의 그 와트수와 실제로 나는 소리와의 그 간극에서 오는 충격과 그리고 뭐이 노브의 디자인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충격들 그리고 이제는 하도 많이 충격을 받아갖고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또오들 때려. 괜찮네 이래서 덜 맞아서 예, 또 충격과 여러 가지 어쨌든 반전과 반전의 반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앰프 브랜드 오렌지 오늘은 락커 15 테러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브렌타인즈 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새로 나온 요 사이즈와 이 베드룸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걸 브렌타인즈를 먼저 보고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훨씬 더 리뷰를 이해하시고 또두 가지의 서로 약간 사운드 성향이 다른 이두 앰프 모델을 비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렌지 락커 15 테러 같이 리뷰를 시작해 볼게요. 근데 뭐 이런 건왜 써놓는 걸까요? 뭐 15, 뭐50 이런 뭐하러 써놓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와트수라기보다 예 무게 아닐까요? 무게? 15파운드, 50파운드? 얘보다 쟤를 좀더 비싸게 받겠다 아 뭔가 약간 그러네. 그런 느낌의 자기네들만의 화폐 단위가 화폐 아닐까 단위. 네. 아 이런 그런 생각을 거네. 한번 해봅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뭐 이런 거 이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든 이게 예전 뭐 기존의 15와트의 어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이미지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 스파이더 클래식이 그게 15와트입니다 그게.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약간 15원과 15달러의 차이 정도가 네, 날그 수도 정도는 할 있어요. 수 네. 있어요. 네. 사운드의 기조가 조금 개인 양이 좀덜 먹고 꺼끌꺼끌하다. 일단 요 말씀부터 네, 드리고 갈게요. 오렌지스럽다. 네. 대신에 클린 톤을 잡기에는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하실 거예요. 싱글 코일에서 잡기에. 그렇죠. 어, 네. 우리가 좋다. 지금 싱글 코일 먼저 들어갈 거거든요. 자, 세팅은 지금 베드룸 세팅입니다. 베드룸 세팅의 스탠다드니까 1와트. 1와트. 1와트 세팅. 여기 지금 4할 와 있어요. 4할. 그러니까 1와트에 4니까 사실은 0.4와트인 거 아니에요, 이게. 코러스도 넣으면 소리가 좋겠죠, 뭐. 딜레이도 잘 먹고 코러스도 잘 먹고 크런치 박스 한번 넣어볼게요. 네. 좋아, 네. 깨끗하고. 여기서 리버브 한번 끄고 들어볼게요. 리버브 끄고 그냥 크런치 맨 박스만, 크런치 네. 박스. 네. 이렇게 네.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네, 톤. 깔끔하고. 자, 이번에는 더티로 넘어가 볼게요. 다 여러분들 맨날 말씀드리지만 넘어가기 전에 항상 볼륨이 노브가 0에 네, 있나? 0이 돼 있는지 항상 확인하시고요. 네. 그리고 헤드룸, 베드룸 이런 것도 네, 확인하시고 한번더 생각하고 더티. 소리가 안 나야 돼.
다른 외부 이펙터들을 활용하니까 굉장히 높은 개인량 충분히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오히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뭘 바꿔야 되지? 내추럴, 네. 내추럴로 놓고 그 브렌타인즈가 조금 험버커 기타에 조금 더 특화된 사운드가 나온다라고 네. 하면은 이 락커 15 같은 경우에는 싱글 코일 기타를 활용하기에 좀 더 좋은 사운드가 아닌가. 그렇죠. 오히려 싱글 코일로만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게 더 개인량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좀 더 자연스러운 사운드인 것 같고요. 근데 우리 험버커에서 최대 게인을 잡았을 때 약간 이쪽이 조금 덜 먹어요. 네, 한번 가볼게요. 험버커의 클리퍼. 클린톤에서 약간 찌그러지는군요. 네. 아무래도 더 찌갑니다. 이게 더 빈티지하네요. 이게 맞아요. 네. 조금 더 덜 그러니까 아까 건 오렌지 주스 같았는데 이건 생오렌지. 락 약간 락커에서 하드락커까지 예. 그리고 하드락커에서 메탈락커까지. 메탈 네, 네, 메탈락커입니다. 그래서 사운드의 기조가 약간 다른 거 이외에 시스템이라든가 뭐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같은 형제격의 앰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락커 15를 기반으로 브렌타인즈의 그런 성향을 조금 더 추가해서 좀 더 광폭한 사운드까지 레인지를 넓혀준 게 브렌타인즈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락커는 좀 기본적인 그런 하드락 사운드에 포커스를 맞춘 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싱글 친화적인 이 사운드가 저는 마음에 드네요. 네, 저도 네. 마음에 드네요. 네, 이렇게 사운드를 쭉 들어봤고요. 풀 파워로 한번 해보고. 풀 파워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케이. 되겠다. 3까지 올려봤어요. 3. 네. 신나긴 신나네요. 아 예. 아 진하네. 야 안 되겠습니다. 3이 와 이게... 3이 한계예요. 네. 뭐 베드룸이고 헤드룸이고 3이 한계. 예, 3입니다. 3. 네. 야. 어 좋다. 아 그러니까, 근데 야... 가슴을 울리게 울리네요. 후끈하네. 이게 15와트의 3이라는 거는 한 4.5와트 정도란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이걸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괜히 현혹돼 이거. 락커 테러 하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15 테러 하니까 아, 별거 얼마 아닌가 보다 하는데 아니죠. 네, 네 스펙도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프리앰프 ECC83 3개, ECC8 하나. 저 똑같네. 하나. 네, 파워앰프 EL84 2개, 0.5W, 1W, 7W, 15W 중 여러분들은 1W를 주로 쓰시게 될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사이즈는 35.6cm, 17.7cm, 15cm. 네, 무게는 6.4kg입니다. 무게도 비슷하네요. 네, 아, 똑같네. 근데 그 어떻게 그 값을 어떻게 조정했는지 저건 저렇게 생과일 주스처럼 잘게 쓰러지고 이건 좀 오렌지 그냥 껍데기까지 간 거 뭐 이렇게 6.4kg 저번 모델도 6.4kg였나요? 그죠. 동일합니다. 네. 6.4kg 디멘션 똑같고요. 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브렌타인즈와 락커 15 테러까지 네 15라는 숫자에 현혹되면 안 되는 네, 새로운 네. 앰프들 그리고 네 베드룸의 피해 축제 네 베드룸 피해 축제 그렇습니다. 절대 잠을 잘 수 없는 베드룸 네, 시리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더티 시끄러워요. 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그러니까 풀 파워로 해서 귀가 먹은 상태에서 가서 잘하라는 얘기인가 봐요. 영원히 잘하라는 얘기인가? 무덤에서 요람까지 예. 아, 무덤에서 요람까지 또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 네. 한줄평 몰라 그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생김새에 현혹되지 마시고
저 사용 설명서 잘 읽으시고 자 한 줄 좀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음악 형태에 맞, 음악 장르에 맞춰서 다 쳐보고 고르십시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쳐보세요. 네. 브렌타인즈가 좀 악동이잖아요. 사고 많이 치기로 유명하고. 네, 그 사람 또 남추에 또 못 왔대잖아요. 네, 음주 오토바이 사고 나서 못 왔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브렌타인즈 갱생 버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브렌타인즈가 이걸 풀파워로 넣고 치다가 화가 나서 맥주를 먹고 오토바이 가니까 사고가 나죠. 엉망진창이네요. 네, 엉망진창이죠. 네, 여러분들 뭐 되게 기타 플레이에서 참 참고할 게 많은 기타리스트입니다만 뭐 그 이외에 뭐 다른 측면들은 전혀 뭐 어들떠도 보지 마시고요. 네. 그 외모까지도 뭐 그렇게 참고 안 하세요. 자기 나이보다 24살 늙어보여서 처음 봤습니다. 네, 74년생의 기적. 네. 네. 점심에 되면 188. 네. 네, 이번에 브렌타인즈와 락커 15 테러까지 둘 다 88이라는 공수하고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네. 저희가 매번 논란 가슴 붙들고 하는 리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오렌지만큼 이렇게 속 시원하고 또 아주 신뢰감이, 강력한 신뢰감이 네, 있죠. 그런 또 브랜드가 이렇게 많지는 않죠. 네. 네, 오늘도 재밌게 같이 오렌지 오렌지의 세계에 빠져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더욱 강력하고 재밌는 앰프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십시오. 키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